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노동 시간이 늘어나요. 늘어나면 일 열심히 하고 돈더 많이 벌고 좋아요, 그죠? 예? 밤새도록 일해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해버려 그냥.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전에 후보 시절부터 유명했잖아요. 120시간. 네, 반노동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네. 대통령 되고 나서 5개월 정도 어떤 학자들 모아놓고 나서 이제 외주, 소위 말하는 외주를 네.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거 이제 최종 권고안이 어제 나왔어요. 예. 어제 나왔는데, 어제 뉴스 확인해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탁 들어가게 좀 정리를 아, 해드리고 그렇게 싶어 잘하셨어요. 가지고서요. 네. 예. 골자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 네, 이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고 5개월 정도 운영된 곳이에요. 네. 최종 권고 아닌데, 일단 배경 설명부터 조금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정책들 대부분이 네. 재벌 대기업들 민원을 갖고 와가지고서 풀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전혀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계 또는 경영계라고 할게요. 경영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쥐어짤 건 사람밖에 없다. 예. 악덕 경영주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은 일은 일대로 빡시게 시키고 돈은 돈대로 안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예. 그 16쪽 권고문 나왔습니다. 네. 권고문이 막 방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일단 설명드리고요. 글자 포인트 크게 해서 16쪽 나왔는데 네. 대부분이 추상적인 거예요, 내용이. 추상적인 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게만 긁어 왔거든요. 네.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의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 개선안을 검토할 것, 공장님 말씀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건 있고요. 명문 삼는 거고. 네, 그중에 이제 구체적인 게몇 개씩 들어가요. 네. 그러면 보면은 아, 구체적인 게 하고 싶은 거구나. 나머지는 선언적인 것이고. 뭐예요, 구체적인 게? 네, 제가 이제 가져온 네. 그립을 아, 같이 공유 요거네요.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단위로 나뉘었습니다. 그 네. 주황색을 한번 봐주세요. 네. 근로시간 관련해 가지고 건드렸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계 관련해서 건드렸어요. 네. 그 밑에 있는 추가 개혁 과제는 그냥 하나만한 것, PS, 추신 이렇게 오케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근로시간. 맞습니다.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만 조금 볼게요. 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구체적이에요? 누가 봐도 제일 위에 지금 세 줄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저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저게 하고 싶은 건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주 52시간제를 파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서 일단 저걸 한번 훑어드릴게요. 40시간 하고 그다음에 네. 12시간 연장근로 할수 있게 돼 있죠.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연장 근로를 몰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라는 게첫 번째 근로시간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및 적용 대상 확대.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노동자 등이 사용자랑 같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할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걸 무한정으로 해놓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무한정으로 하게 되면은 노동자랑 그 경영자 사이에서 말이 좋아 협상이지 사실은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개월 내에서만 유연하게 할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있는데 네. 특수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어떤 연구라든지 신상품을 개발해야 될 때만 3개월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면화 시켜버리겠다라는 내용이고 네. 이렇게까지 두개 하면은 야 뭐야 주 52시간제 없어지고 이거 거의 크런치 모드 전면적인 건데? 이렇게 하면서 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반발이 나오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 24시간마다 11시간 연속해가지고, 휴식을 할수 있게 해줄게. 채워야지 더 일 시키지. 조금이라도 채워. 일주일 그렇죠. 내내 20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걸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저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악덕 노동자라고 한다면은, 악덕 사용자? 악덕 사용자, 그렇죠. 악덕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잠자는 시간만 11시간 주고, 다 때려 넣을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되면, 할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가능화되는 거 아니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 보여주시겠어요? 거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거, 임금 체계. 임금 체계는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일을 오래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였어요. 일도 오래 시키고 돈도 조금 주면 좋겠죠. 예. 임금 체계는 돈을 조금 주는 방안에 대한 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호봉제였는데 여태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거 세 개의 핵심은 결국은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아. 보세요.
제가 이제 노동자들을 쓰는 어떤 사업자예요. 그러면 저의 고민은 호봉제에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겠죠.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건 사장님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1년, 2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이윤을 만들어내고 열심히 그렇죠.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호봉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도 숙련되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악덕 사장이에요. 악덕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최대한 돈을 안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일은 일대로 부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너 호봉 필요 없어. 맞습니다. 너 10년 해봐야 네가 얼마나 일 열심히 하는 능력이 있는지. 근데 10년, 20년 지나면은 늙어갖고 안 돼 이제. 맞습니다. 잘. 근력 노동자들은 잘 안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성과. 성과급제를 하게 되면 상대평가를 넣어버리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위에 그렇지. 머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임금을 깎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옮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결합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발생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실사례를 아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방송국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성과급 비슷하게 굴리는 건데 이렇게 굴러갈 거예요. 외주를 5개 업체에 줘요. 5개 업체에 주고 성과를 따진 다음에 한 개 업체는 무조건 다음 계약 연장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거의 노동자분들 갈려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 작가님들 만나가지고서 좀 피곤해 보이시길래 잠 주무셨어요? 근데 아니 안 잤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안 주무시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 방송국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아, 예, 그럼 지금 쉴 때 다 쉬고요. 지금 웃고 계시니까. 예, 전혀. 예. 그렇죠. 맞죠? 네. 아니, 사실이에요. 네. 예.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결국은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나왔고 핵심은 주 52시간제 부수는 거고 네. 한시적 크런치 모드 그리고 임금도 깎는 방안에 대해서 네. 나왔다. 네. 자, 하여튼 뭐 그래갖고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합법의 영역 내에서 쥐어짤 수 있는 여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안쪽으로 몰아넣을 수 있게 그러면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이게 세팅이 정말 웃긴 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다 알아요. 회사 다니는 시민들은 경영자와 노동자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을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는 그 디지털 혁명 시대가 왔잖아요. 네. 와 있죠 이미.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국가와 기업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시대인데 맞아요. 이러면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다 갈라치기하고 이걸 다 분열시키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노사 간의 관계가 더 험악해지겠죠. 맞습니다. 사장은 더 부려먹을 수 있어. 더 착취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갖게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는 맞아요. 야, 내가 더 착취당하는구나. 어? 나 일 열심히 안 할 거야. 야, 월급만 받으면 살 거야. 쫓겨나지 않으면 돼.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경제가 이게 부흥되겠어요? 안 되죠. 맞습니다. 이게 완전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놈의 윤석열 정권은 이 바뀐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나도 없고 거꾸로만 돌아가, 거꾸로만. 전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지금 만든다.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도기에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그럼 이때는요. 어떤 수기의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없지 뭐. 그런 거 지금 전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툭툭툭툭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는 거지 뭐 그냥. 네. 현장에서 지금 불만이 엄청 터져 나오는 게 또 시민분들이 어제 뉴스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 계좌제라고 해가지고 예. 뭔가 신박해 보인다. 이름은 잘 지어요. 이름은 잘 지는데 원래 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임금을 줘라. 당연한 거죠. 아니면 임금을 안 주면 휴가로 보상을 해라 이런 건데 그것들을 그 앞에다 딱 두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가상 계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곡차곡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몰아서 쉬세요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데 예를 뭐라고 드는지 아세요? 그 공고문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모아서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거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분들이 이거 지금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세요? 야 퍽이나 사업주가 그렇게 해주겠다. 쓰지는 못하고 저축만 하다가 그만두겠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 간의 관계를 이렇게 협력적 관계로 자꾸 국가에서 만들어내고 그러지만 경제가 우리가 좋아지는 것인데 자꾸만 이렇게 대립적 관계로
만드는 정부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자영업자 10명 중에서 4명이 3년 내에 폐업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제가 시민분들 인터뷰했을 네. 때 자영업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 상태가 유지돼야지 일을 그만두실 거예요.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직원분들 언제 이제 해고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했는데 그런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설문조사를 이제 전경연 전국 예. 경제인 연합회 예. 대기업들 개모임 같은 곳이죠. 거기서 했는데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그래프 가져온 거 함께 네.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좀 보여주세요. 뭘 물어봤냐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우리들이 다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이 자영업자분들 500분한테 경기가 도대체 언제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네. 59.2%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이후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분들이 공통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네. 내년은 진짜 겨울이다. 2023년은 겨울이다. 그리고 이것도 물었어요. 3년 내에 혹시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과반 이상이 60.2%가 네. 3년 내에 폐업 고려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왜 폐업을 고려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장사 안 돼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죠. 뭐 네. 영업실적 지속악과.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예. 그것이 우리들이 다 알아요. 자영업자들한테 그 뭐랄까요? 리스크가 다 몰빵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걸 해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드러난 어떤 설문조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참 어려운데. 이제 자영업자도 이제 못 해먹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우리 저 예를 들면 소매상 연합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장사 안 돼. 우리 다 문 닫자 일주일 동안. 그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다 문화로 맞습니다. 어. 프리랜서들이 있다요. 프리랜서들 어떤 직종의 프리랜서들. 우리 일 안 해. 너무 힘들어. 진짜. 네. 어? 우리 하루 종일 일만 시켜. 나 안 할래. 업무 개시 명령. 나 일해야 돼. 어? 아 진짜 역대급에 진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네. 이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어떤 시금석 같은 거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결국은 지금 말 바꾸게 했잖아요. 아, 3년 연장해주겠다라고 했다가 파업 종료하니까 그거 그냥 도로묵으로 돌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 지금 단식농성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요. 노동자들 네. 그리고 어떤 시민들, 자영업자들이 힘이 조금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보통 반반 양보해가지고 보통 타협을 하는 거죠. 네. 합의라는 건 그게 네. 아니고 양보를 했어? 힘이 네. 빠졌네? 네. 그럼 끝까지 가가지고서 한번 뭉개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자영업자 문제 관련해가지고서는요. 저는 2023년이 그러니까 내년이 가장 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고리가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 문제 생길 거고, 두 번째 깡통 전세 문제 생길 거고, 자영업자 시험 폭탄인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들은 시급하게 구제를 해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 산업군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대출을 일단 발생시켜주고 나서 대출을 네. 계속 유예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출이 어디가 약한 곳인지 그러니까 대출 상환을 계속 유예해줬는데 여기서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자영업자군이 얼마나 되지? 이게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터질까 봐 지금 가장 무섭습니다. 아, 그렇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고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 일절 없습니다. 네. 예. 신혼부부 얘기 좀 할까? 신혼부부들 진짜... 결혼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통계청에서 네. 통계 발표한 건데 신혼부부라 하면은 여기서 네. 저와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와 같은 신혼부부세요? 신혼부부입니다. 네. 혼인하고 5년까지 5년까지를 말하고 네. 신혼부부 관련해가지고 통계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2015년부터 네.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어제 이제 또 데이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통계 작성 이래 신혼부부 규모가 가장 네. 작아졌습니다. 작년이요. 한번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가져온 거 있는데요. 예.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한 데이터. 네, 네,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7%가 감소했어요.
신혼부부가. 그리고 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면은 네. 초혼이랑 초혼 뭐 재혼은 뭐 비슷하고 있다.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굉장히 줄었다. 네. 이게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신혼부부 규모가 가장 작다고 해요 지금. 네. 아 그렇군요.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네. 네, 이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게 네. 요즘 제 또래들 보면은 그리고 동생들 보면은 예. 결혼하는데 지금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예예. 네. 자, 근데 이 신혼부부 대책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요 특징 한번 알아볼까? 초혼 신혼부부의 주요 특징이요? 네, 이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데이터 크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작년이랑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유자녀 신혼부부가 줄었어요. 네.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1.3%포인트 줄었고요. 네. 그리고 맞벌이는 반면에 증가했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네. 이제 맞벌이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좀 유의미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요. 네. 맞벌이를 했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결국엔 경력 단절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연결 데이터고. 그다음에 주택 소유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조금 줄었는데 0.1% 네. 포인트. 네. 그리고 혼인 연차별 주택 소유율을 보면은요. 네. 5년 차까지가 이제 신혼부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확실히 갈수록 점점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네. 수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평균 자녀 수를 보면은 0.02명 감소했는데 네. 아이도 많이 안 낳고 있는 추세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결국은 맞벌이로 소득은 늘었지만 주택 소유 비중은 줄고 대출 보유 비중은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결국은 지금.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이게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했을 때 소득이 높아 신혼부부들 소득 높아졌는데 긍정적으로 읽을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요 앞뒤 관계, 선후 관계를 반대로 읽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네.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결혼 생각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건 선후 관계가 반대입니다. 결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녀분들 결혼시키고 싶으신 분들 이거 봐 결혼하면은 이렇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네. 주거 불안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특히 30대가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대한민국 경제에서 2023년에서 제가 걱정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깡통전세 문제잖아요. 네네. 이것도 지금 대책이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것도 대책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조금 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랑 중지를 모아가지고 어떤 지혜를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이번에 그 국민연금 문제도 계속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저출생 문제예요. 저출생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딱 핀셋을 잡고 끌어올리잖아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모순들이 다 끌어올려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예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고 아이는 당연히 낳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선택의 영역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면은요 저울에 눌려놓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을까를 놓고 봤을 때 전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 전자보다는 후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다다라니까 지금 저출생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울이에 뭘 걸어놓냐면은요 네.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할 때 부부가 이제 고민을 할 때 뭐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의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내 인생 전체를 저울이에 올려놔요. 네, 네. 그러니까 인생 전부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뭐 교육, 뭐 복지, 뭐 주거 이런 모든 모순들이 다 딸려 올려거든요. 이거를 지금 건드려야 될 어떤 저는 골든타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지금 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손을 놓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뭐 생각도 안 하겠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일 많이 시켜갖고. 지금 그런 건 재재벌들 위해서 위안 정권이 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 또 딜 하겠지. 네, 맞습니다. 이런 재반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 신혼부부 문제, 자영업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통계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대책이 없다. 그리고 대책 생각하지도 않다. 이것이 우리의 자금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제가 골든타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전 지금이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이제 국민연금 문제도 이제 개편 문제도 가지고 나올 거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지금 힘을 내야 될 텐데 네. 조금 우리 시민분들 지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전 조금 해요. 예. 그래서 다시 조금 힘을 내셔가지고서 어떤 사회 개혁 관련해가지고 목소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구봉기 소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우리 삶과 직접적 관련 부분들, 연관성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삶에 대한 문제는 전혀 현 정권에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해결도 할 기미도 안 보이고 있다. 네. 그러나 우리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고 정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복고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